이 제품의 재질은 네오플랜이라는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네오플랜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물에 있잖아요. 들어가는 잠수복 아시죠? 그 잠수복은 어떤 거야 됩니까? 물방울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되고, 찢어지면 안 되고, 너무 잘 늘어나도 안 되는 탄력성이 아주 좋은 네오플랜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단단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받쳐주게 돼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3중입니다. 하나, 둘, 세 개. 고리가 단단하게 두개 이렇게 잡아주도록. 3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든든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재질은 잠수복 만드는 네오플랜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확실히 단단합니다. 든든하고 그리고 이게 3중 탄력성이 좋은 3중입니다. 협찬을 이제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무거운 거를 많이 드는 신랑이 허리가 좀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매번 뭐 병원약도 드시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셀피 허리 보호대는 이렇게 3중 압박하는 보호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 둘, 세 개죠. 그리고 고리가 하나, 두 개. 네. 기존에 집에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리고 고리도 하나고. 확실히 어떤 게더 든든하겠습니까? 더잘 받쳐주고, 더 탄탄하게 쪼아주고. 셀피 허리 보호대는 여기 보면 판이 있습니다. 나클을 잡아주도록, 보호하도록, 등을 받쳐주도록 돼 있는데, 제가 또 많다 그랬잖아. 이거는 받쳐주는 게 없습니다. 없이 그냥 이렇게 막대만 돼 있습니다. 막대만. 이렇게. 어떤 게더 든든하겠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넓은 면을 3중으로 널찍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남편이 매번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착용을 많이 해봐서 잘합니다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하면 굉장히 잘 쪼입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허리를 꽉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뒤에가 받쳐지는 게 그전 거하고 되게 다른가요? 이거 많이 잡아줍니다. 네. 아, 쪼았을 때 어떻습니까? 허리를 많이 움직여보니까. 받쳐주고 숨쉬기 편합니다. 그리고 움직여보셨으니까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기존 것보다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부드럽습니다. 자, 거짓말 아닙니다. 근육통약 113회라고 적혀있죠? 이거 신랑 겁니다. 출근을 들때 어떻게 항상 들라고 합니까? 앉아서요. 앉아서 그 다음에 가슴에 안고 물건을 앞에다 안고 들으라고 하죠. 그랬을 때 물건을 들을 때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허리 벨트는 아, 좋습니다. 들때 나쁜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면 안 되죠, 그죠? 네.